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토실에 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토실에 안 끼는 이유는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손이 정말 뜨겁습니다. 손이 정말 뜨거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이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불편하다 장갑 하나 더 껴도 됩니다. 근데 좀 뜨겁더라도 여러분들 손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장갑 하나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많이 묻었다 바꾸세요. 새 장갑으로 교체를 하세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바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판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뜨게 이제 모서리 순서대로 다 했죠? 이제 큰 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형제입니다. 이 이형제가 이형부위가 가운데로 파이프 쪽 가야 돼요. 자, 여기를 여러분들 이불 까듯이 이불 까듯이 가면 돼. 자, 됐죠? 그 상태에서 자 이쪽 보세요. 자,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이 흰색 부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팔로 여기를 연하게 사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밀이 꺾여지죠. 맞죠? 넣어놓고 자 여기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맞추고 자 이쪽으로 기준을 하는 거다. 이쪽으로 분명히 직각이 안 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면 이 면에 맞추겠습니다. 최대한 이쪽으로. 자 자 이제 판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평, 수직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약간 삐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여기 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잡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실 시험에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됐으면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부터. 자, 먼저 고정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튀어나갔다 그러면 자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칼로 자 먼저 이 부분 자 손 조심하시고 와 죽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안 걸리죠? 계속 걸리죠? 그러면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자, 칼로 여기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칼로 가위로 이 오른 지름까지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렇죠? 여기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오래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이 잡히죠?
고에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질 뜯어내겠습니다. 뜯어내고 자, 지금 이 부분 이제 붙이겠습니다. 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밖까지 벽까지 비닐을 밑에 긁어서 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불가득이 넘겨줍니다. 이제 이 부분 먼저 맞아서 할게요. 모서리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모서리를 됐죠? 그 다음에 반복 붙여주세요. 이 염색 부분 됐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신발을 위해서 딱 붙입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잘 안 붙을 거예요. 또 떼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손대로 접어줍니다. 자, 칼. 절대 여러분 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자, 여러분 가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자, 모서리를 제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 자, 불로 모서리. 발로 축을 눌러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바닥판 완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